스물다섯 젊은이 에스겔. 그는 제사장 집안의 그런 신분인데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여러분 스물다섯 때 못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답답하고 회의감이 들고 절망하다가 뭐 집도 절도 다 뺏긴 현상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부도났니 망했니 이보다 더한 처지가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서 다 포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5년이 흘렀어요. 5년이 젊은 시절의 긴 세월이죠. 엄청 방황도 하고 절망도 하고 고민도 하고 회의도 했을 겁니다. 이 5년 후에 30살 될 때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구름 속의 무지개, 천사의 날개와 바퀴들, 이게 사실은 근본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니까.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잖아요.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보좌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오니까 희망이 있지요. 약속이지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이 물론 쉽지 않은 분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요. 두루마리는 그 당시 성경입니다. 그때는 인쇄도 없고 재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 가죽에다가 또는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지요. 그럼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만들어 책이 됐지요. 자, 이거 먹어라. 먹으면 내 것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둥 반찬이 어떤다는 둥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습관이고 내림일 수 있지요. 제일 나쁜 집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또 젓가락으로 탁탁 칩니다. 뭐 먹을 것이 뭐 있어 말이야. 그럼 여자는 열불 나지요. 응? 이 정성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인상 쓰니까 그거 그럼 못 살아요. 이왕 차라진 거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복이 되고 그렇죠? 부족하면 지가 시장 가 사오든지 요리를 하든지 하다 못해 뭘 가서 끓이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여자만 타대서 어떻게 그러려면 장모님 솜씨를 보고 어? 미리 그 집하고 결혼하지 말든지. 그 애들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그지 그지 그래. 집안이 아주 배립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런 사람은 지가 건강이 안 좋아요. 밥맛이 없으니까 먹기 싫은데 막 입이 쓰고 밥맛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뭘 갖다 줘도 쉽지 않고 금방 실증내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냥 잘 먹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 입맛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죠. 또 무슨 간식이나 자꾸 다른 거 먹었으면 더 그럽니다. 그래서 입맛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영의 양식인데 이게 잘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의심부터 하고 보면 불평하고 어렵다는 둥 무엇이 내 비유에 안 맞다는 둥, 뭔 하란 말이 이렇게 많다는 둥, 본격적으로 연구도 안 해보고 싫어해요. 그리고 이거 먹으려면 나고 주파수가 안 맞아. 잠이 나오고 세상 소리는 좋아도 성경은 관심 없다. 그 병든 신앙이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또 교회를 만들고 또 이렇게 강연을 해드리면 그걸 잘 봤냐면 고깝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한가 보자. 그래갖고 그 말이 맞나 싸면서 어디 틀린 어? 말이 없나 꼬투리 잡을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런다고 따라갈 것 같으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도 뭐 헛생각이 막 나요. 이 생각 저 생각 거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훈련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라, 묵상해라, 제자반에 나누라, 메시지를 받아 자꾸 하면은 이것도 입맛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든지 믿어지든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 없으면 사람이 흔들리고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외우든지, 그렇죠? 외우든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2절도 그러지요. 입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여주지 않습니까? 집에 참새나 제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미가 물고 오면은 입을 찢어지라고 벌립니다. 입 벌려 넣어주지요. 그리고 뭐 누가 시키도 안 해도 먹고 살려고 입이 아주 다 벌어져요. 이제 막난애가 뭐가 있겠습니까? 털도 없는 것들이 눈도 아직 못 떴어요. 입만 벌려요. 그러면 거기다 넣어주지요. 말씀 먹어야 믿음 생깁니다. 말씀 먹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엄마가 젖 먹이면 뭘 잘 먹어야지. 미역국을 먹든 밥을 먹든 잘 먹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젖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잘 먹어야 젖을 먹일 수 있죠. 자, 3절 봅시다. 두루마리를 먹으니 내 입에서 달더라 그랬어요. 이게 건강한 영혼입니다. 벌써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이 은혜가 있고 달면 믿음 있고 평안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이 좋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겉뜬이 이기지요. 마음이 이기지요. 힘 있습니다.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요. 불과 같아요. 유혹들, 욕심들, 갈등들 이런 거 다 부셔버려요. 헛된 우상, 죄악들 부셔버려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5살짜리 유치부 학생이 교회에서 뭐 잘했다고 성경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림도 좀 있고 이런 성경을 받았는데 자랑을 합니다. 어른들이 축하하고 박수해주고 집에서 할아버지가 야, 그 책 좀 구경하면 안 되니? 펼쳐보지는 마세요. 얘가 그래. 왜 펼치지 마라? 그거 펼치면 하나님이 나오실 겁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셨고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캄캄한 현실이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부터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현실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똑같은 역사가 있을 겁니다. 3장 17절 오늘 본문이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사명이지요. 말씀은 거의 사명이 많습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파수꾼은 깨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광야에 5천명 먹이시면서 그 5천명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모든 인류의 영혼의 양식이 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바꿔보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면 괜히 평안하지 않아요.
영혼이 가물어요, 메말라요, 불안해요.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밥은 안 먹으면 몸이 힘들지요, 힘이 없지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 영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오면 하나님 힘이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18절 뭐라고 경고합니까? 악인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멸망하고 심판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인들에게 경고해라. 그 길을 떠나라고. 떠나지 않으면 너는 죄로 죽고 그 증거에 있던 너는 그 악인은 죽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멸망할 것이고 악인에게 죄나지도 않았으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네 생명의 값이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경고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전시에 파수꾼이 잠자면 큰 사형이에요. 파수꾼은 깨어서 지키는 자입니다. 다 자도 걔는 앉아야 돼요. 불침번 그러지요. 자, 오늘 18절 19절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깨우쳐라, 정신 차리게 해라, 경고해라 그러죠.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갈 것이고 그 대가를 너한테서 거두겠다. 막중한 겁니다. 파수꾼은 경고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 멸망한다. 우상은 가증하고 구역질 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게 오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에스겔 1장에 있었고 2장에 있었고 3장까지 말했어요. 읽어보셨으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거고 밥만 자시고 이것은 덮어놓고 살았으면 이해가 덜 되고 그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4장, 5장, 6장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몽둥이로 봐야죠. 첫째는 기근입니다. 재정적인 압박, 손해, 재정의 어려움, 어려움 정도가 아니야 굶어 죽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병으로 계속 사람을 칩니다. 병이란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비용이 납니까? 몸이 아프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세 번째는 원수가 나와요. 나를 꼭 못 살게 합니다. 비방하든지 원수가 되든지 나를 해하려고 하든지 쫓아다니든지, 이게 에스겔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면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데 그 성을 포위하지요. 1년 2년 포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자가 드나들지 못하지요. 성 안에서 소비만 하지요. 어디 밖에서 시골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굶어 죽고 기가 막힌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 우상은 조각한다, 우상은 공허하다, 우상은 헛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 다른 우상을 하나님은 제일 진노하시죠. 그래서 우상을 깨뜨린 사람이 기드온이고 엘리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현대판의 우상은 뭐냐? 인기를 끌거나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땐 우상이 됩니다. 자, 요즘 우상이 드러났지요. 저 푸른 집의 비서관들, 친박 의원들 다 돈 쫓아가다가 권세 쫓아가다가 자
잘 보여서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것이 완전히 창피를 당하고 아주 폐족이 되게 됐어요. 전 계속 수치를 당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골문 것이 잘 터졌다. 저거 놔줬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야 치료가 되든 회복이 되든 뭔 길이 있을 거다. 어제도 보니까 서울이 한 20만 명 모였다는데 김용옥 도울 선생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행진하자고 하면서 막 야단하더군요. 내가 보니까 파수꾼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 절대로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유일하신 신이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아까 매세계를 말했지요. 심판받는다. 멸망을 경고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꼭 남은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하고. 그 남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이 전부 세상과 죄악과 멸망으로 가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우리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루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요. 진노의 자녀들이 있죠. 파수꾼은 그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 길은 아니다. 그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건 탐욕과 다툼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대는 세계가 없어요.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는 10월 11월부터는 목장들이 앉아서 공부도 하지만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 가서 하든 노인당을 가서 하든 길거리를 하든 가게를 다니든 해간에 전도를 해보면 그것도 다른 게 있어요. 좀 현실을 더 보게 되지요. 뭔가 여러분도 단합됨을 느끼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가서 간절한 소원을 말해야 돼요. 당신이 구원받는 거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다. 물론 때가 이르지 않을 수 있지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미국에 소매상 협회가 있어요. 조사가 나왔어요. 세일즈맨들이 세일하는데 48%는 한번 부딪혀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25%는 두 번 접촉해봐요. 그 두 번 가고 이제 안 가. 15%는 세 번까지 가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88%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고 포기하는데 나머지 12%가 있어요. 이 사람은 끈질기게 찾아가고 전화합니다. 그런데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한두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모으고 끈기가 있으면. 그래서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뭔가 심어야 되지. 뿌려야 되고. 여러분이 아마 예수 믿고 돌아온 데서 누군가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말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물론 온 분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누군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서 기도가 있든지 뭐가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은 있어요. 말은 하자고 그래요.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지요. 실행이 중요하죠. 자,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지가 멸망한다. 그래도 예비 두른다. 그건 양심도 도덕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깨우쳐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내 말을 그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새벽에 우리 특세 있잖아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농협에 간 게 웬 남자가 있더래. 그 전도했더니 이상한 여자 쳐다보듯이 이상하게 쳐다보듯이 반응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지. 그러나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니까. 이해가 되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도사 시절에 처음 내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2년간 총각 전도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70년대 말이니까 뭐 라디오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텔레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그래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보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에스겔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에스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3장도 있고 33장도 있어요. 33장 우리 프랑카드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마음에 다가와서 다시 봐, 또 다시 봐, 수십 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 이 영혼들 멸망한다.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고 죽는다. 누군가 너 가지 말라고 경고 내줘야 된다. 경고 안 하면 그들의 죽음의 핏값을 너한테 잡게. 왜? 너는 전도자니까. 네가 만약 가서 말했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너도 살고 저도 다 사는 거고. 말했는데 안 들으면 저는 죄값으로 죽을 것이고 너는 괜찮다. 평범한 말 같지요. 보면 볼수록 그거 관심이 있으면 자꾸 봐요. 은사, 아, 그 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배워 이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주신다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고 힘있고 지혜로울까. 수없이 보면서 보면 또 기도가 되죠. 마음에 있고.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보고 보는데 나중에는 내 가슴에 가 이게 베개지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가서 내가 말 안 해주면 저 사람 죽으면 야 너는 전도사가 뭐 됐냐. 그 노인 죽었는데 들어보도 못하고 죽었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핏값을 받은다면 무슨 죄를 받았고 내가 이 전도사 자리를 그만두든지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한 달 두 달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 나중에는 가만히 기도하거나 누웠을 때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부담이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은 아 이러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다가도 없어지지 않아. 계속 내 마음에 있으니까 말씀에 붙들린 거죠.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매일 점심 먹으면 나가는 거예요. 오전에 가든지 오후에 가든지 한 집도 안 빼고 다녀요. 시골 뭐 동네 다 이러고 없지. 한두 달 다니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만요. 한 20, 30번 가면 훤히 알게 돼요. 아, 누 집은 개가 새끼 낳고 누 집은 어디야 할아버지가 아파갖고 누워있고 누구는 뭔 사고 당했고 뭐, 뭔 일이 있고 뭐.
그리고 처음에는 왜 왔어 하다가도 자꾸 가면은 이제 오셨어 이렇게 나와요 사람.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또 꼭 전도 기도하고 이제 전도란 것은 절대 쉽게 마음은 안 듭니다. 내가 별 말 한다 해서 마음 열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음을 악한 영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마귀의 세력이 혼미케 하고 방해하니까 여기서 먼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걸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지,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석 달쯤 했는데 기도하고 제가 딱 가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저를 감싸주셔요. 그리고 등에다가 막 불을 넣어주셔. 후끈후끈하죠. 막 그냥 열기가 팍팍 나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힘이 생기지. 내가 가서 기도하면 꼭 나서보고 가고 그냥 귀신 들린 것은 한바탕 하면은 떠나보고 가고 막 아무것도 없지. 뭐 사는 것이야 그냥 쌀자루 하나 놓고 냄비 하나 놓고 겨우 먹는 처지라 누가 보면 그래. 어이 젊은 양반이 뭐 사러 와서 일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신 사주팔자가 험해갖고 이렇게 와서 공이라도 드리면 좋아질 것 같아 왔어. 또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 시골 마을에 뭐 사러 와서 어? 그러고 뭐가 생긴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 와 있냐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누가 약속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담대하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다녀보면 또 그때는 거의 병원 없어요. 그냥 아프면 죽는 거지 뭐 병원 가서 수술하고 뭐 입원하고 그런 처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힘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생명을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헛된 것이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과 헛생각이 떠나가고 예,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이죠. 예. 전도자는 파수꾼입니다. 내 생각이나 사상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잘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 대변인이에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성경말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불신하고 부인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그때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매와 고난 안 받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인류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임을 아셔야 된다고 말해요.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이다. 두려워 말고 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용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민족을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워치맨, 시계를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죠. 1941년 12월 7일 가장 미국 역사상 치욕적인 날이에요.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휴일이니까 다 휴가 나가고 외출 나가고 쉬어요. 제가 하와이 진주만 가보니까 정말로 그 하와이가 엄청난 태평양인데
진주만이 이렇게 완전히 아주 요새처럼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만에다가 군함대를 많이 놨는데 일본 쪽에서 비행기가 수백 대가 오는 거예요. 경비병이 잡았어요. 이상한 것이 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야, 지금 뭐가 이상한 게 있겠나? 그 새떼들이 잡힌 것 같다. 아, 이 짓거리하고 묵살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십 분이 안 돼서 수백 대의 일본 전투기가 가지고 때리는데 그 가보면 지금도 애리조나 호가 물속에 깔아져 있죠. 그게 큰 군함인데 군인이 그때 천 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외출 나가고도 남아서 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188대 비행기가 부서졌고 2,400명 군인이 죽었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경비병의 말만 잘 들었어도 아, 배에서 빠져나오고 피난 갔지요. 그 시간에 경고를 안 들어서 망한 거죠. 국가적인 위기, 하나님의 진노, 바벨론, 아수르의 엄청난 지금 세력들, 풍전등화 같은데 지금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생명 성세는 사망과 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지요. 근데 어때요? 에레미야 때리지, 도리어 감옥에 가두지,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그 갔다가 불에다 집어 넣지, 이런 배의관 짓을 하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지, 우리를 괴롭혀서 일본은 아직도 버티고 있지, 이북은 또 달마다 핵무기 개발한다고 저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지, 정신 차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거리는 지금 지들끼리 뭔 일을 하고 있냐 말이야.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 국가적 위기 앞에도 정치 지도자들, 왕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생각하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3.1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고 죽어갔고, 이 나라 지키려고 6.25 때 수백만 명이 희생했고 죽었고 피 흘렸고 유엔까지 동원됐고, 그렇죠? 4.19 때 또 얼마나 희생했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누구를 위한 나라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삼성 이정희가 뭐다로 30억이나 갖다 주고 그놈 새끼 나쁘다고 막 욕을 했었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이슬란드에 그런 비싼 일이 있으니까 해적 땅이 나왔어요. 이것은 모바일로 투표하고 모바일로 정치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바일이 있으니까 이걸로 찬성을 하고 이걸로 동의를 하고 이렇게 모아졌는데 15% 득표를 갖고 원내 2당이 됐어요. 신생 정당이죠. 새로운 정치 해보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자, 서민 경제, 청년 일자리, 복지 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외친 겁니다. 그렇게 서민들이 다 달라들어 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현재 정치권 갖고 뭐 하겠나 생각이 들고, 이런 제3의 세력이 나와야 되고 시민들의 애국심이 다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 갖고 현재 예산을 갖고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게 보이는 것이고 난국일수록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 또 하나의 기회지요. 정신 차려야 되고 이민족을 깨워야 되고 근본적인 죄에서 우상에서 돌아서도록 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양심의 나라, 참으로 새로워진 나라, 제도,
애국운동, 도덕운동을 일으켜야 할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고 참여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결코 이대로 그냥 우리가 잠잠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민족의 파수꾼 우리는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새롭게 각성하는 우리와 이민족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작은 불꽃
말씀 받아먹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달게 해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불안하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 먹고 성령 받고 강건한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파수꾼의 사명, 깨어있는 자, 경고하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대변인의 입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게 하시고 인자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우상을 버리라고 전해라,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바퀴 모처럼 가슴에 있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깨우고 사람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세상과 죄악과 탐욕과 우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버지 그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등돌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듣게 하시고 자비와 용서를 가지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의 양심을 깨우게 하시고 믿음을 깨우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제도, 새로운 헌법,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나 제도보다 양심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준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너무 위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분란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주의 나라 위에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이름, 아버지 뜻만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 드려진 예물과 손길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귀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을 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사명 주시고 동행해 주심이 오늘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일꾼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구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얻게 하시고,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오 아버지, 오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잘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달기가 꿀과 같이 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나가 주의 복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위로가 각 심령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움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문에 있는 자녀들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건강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가족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근심하며 걱정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며 날마다 치료의 광선으로 바라여 주셔서 회복되고 고침받아서 다음 주일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